분들, 이게 호감이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어때요? 예, 나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사실은 보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먼저 주면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이 되고 싶습니까? 을이 되고 싶습니까? 자, 갑이죠? 예, 을. 뭐가 되고 싶습니까? 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늘 이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관계를 저는 이걸로 풀어요. 그냥 간단하게. 음양처럼 이걸로 풀어요. 갑을 관계로 풀어요. 사회관계는 다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갑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갑이 되면 갑질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거 하려고 갑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접 받으려고. 아닙니까? 대접 받고 싶잖아요. 높은 자리 올라가서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 막 거느리고, 내가 막 나를 따르라 하고 싶고, 막 나를 존경하고 싶잖아요. 근데 은근슬쩍 사실 본능적으로 갑질을 하고 싶어요. 누가 설득을 잘할까요? 갑이 설득을 잘, 을이 설득을 잘할까요? 갑이 설득을 잘하죠.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얘기한 거랑 쭈쭈한 사람 얘기는 누굴 그렇게 듣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강요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갑이 되면 이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갑이 설득하면 참 좋은데 자, 뭐가 편해요? 이게 편하거든. 근데 을은요? 강요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 무조건 설득해야 돼요. 여기는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이걸 많이 선택하죠. 편하니까. 단기전이죠?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갑인데. 말과 행동을 을처럼 해. 내가 나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나를 더 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 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무조건 죽으면 죽은 수준 하겠죠. 그걸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갑이 되셔야 돼요. 설득을 잘하려면, 무조건 갑 되면 됩니다. 근데, 갑인데, 을처럼 얘기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현대 마케팅은 이거예요. 갑이 되려고, 그러니까 자요. 오늘도 그 솔고바이오라고 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거기서 그 친구들이 정말 똑똑한 게 솔고바이오가 나도 몰랐는데 1974년에 설립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용 기구를 만든 회사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기기로 지금 상장도 있고 엄청 큰 회사예요. 그 회사가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체험 마케팅을 해요. 아시죠? 이렇게 어르신들 모아놓고 의료기기 체험해보시라 그러고 이제 미안해서 사게 만드는. 그게 갑을 마케팅. 자, 어떻게 하냐? 딱 오시잖아요. 무료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막 사냐? 안 팔아. 두 달간은 이게 규칙이야. 절대 못 팔아요. 체험을 두 달에 하셔야 이때 살수 있는 권한을 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면 커피 타주고, 뭐, 누우세요, 뭐 하세요. 별게 다 있어요. 막 안마기부터 해서, 뭐, 침대, 뭐, 쫙, 뭐, 없는 게 없어. 의료기가 막. 노인들 좋잖아. 오면 그냥 풀코스로 쫙 하고, 수소수 막, 비싼, 한 병에 막 5천원, 10,000원씩 하는 그걸 막 수소기 만드는 게 있으니까. 막한 병씩 챙겨주고. 이걸로요. 도라지 한번 씻어보세요. 응? 무르지가 않아. 그리고 참깨 볶아보세요. 씻어갖고. 참깨 넣고 왜? 이걸 계속 체험하게 하는 거야. 안 팔아! 봐봐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고객은 을이 된다? 맞아. 업체 지점점이 갑이야. 갑질하는 거. 안 팔아요. 그러고 막, 이러고. 두달 넘을 때부터 슬슬 이제 오면 그때도 확 튕겨요. 막 이렇게. 근데 친절하게 하지. 막 그냥 뭐, 너무너무 잘해주지 마. 막 재밌게 해주고 막, 뭐또 이렇게 하나씩 챙겨주고 막, 갑이 되는 거죠, 점점. 고객은 을이 돼 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쫙 이제 타이밍이 왔을 때쫙 파는 거예요 이제 오늘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이번 주 안에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걸 쭉 분석해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회사가 무슨 뭐 약장사나 무슨 이상한 회사가 아니니까 뭐 40년 전통이고 제가 공장도 다 봤고요. 되게 제품이 좋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다. 그걸 이제 힘을 실어드렸어요. 지점장님도 사실 힘들지. 왜냐면 매출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는 1년, 2년. 2년 동안 안 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게 만드는, 아주 웃으면서 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런 걸 이제 알려드렸지. 일단은 베풀어라. 그럼 여러분 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고 막 신경 써주면 사실은 그러면서 갑이 돼요. 갑을.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